슈리도는 지금의 나나를 요수로 기명하고 있습니다. 나나는 오랫동안 유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당송 때 유와 비슷한 소리값을 지닌 란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추리도와 동시대로서 수십 년 먼저 작성된 우적도에도 유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적도와 같은 해에 작성된 화이도, 그리고 추리도를 저본으로 하여서 13세기에 작성된 여지도에는 나나의 수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추리도에서 나나를 유수로 표기한 것은 유수의 오기일까요? 오기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요수로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나나가 요수로 호칭된 것은 그 역사가 비교적 깊습니다. 설원의 변물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제환공이 북쪽에 가서 고죽을 토벌할 때 비이산 골짜기에서 십리쯤 못 미쳐 갑자기 멈춰서서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잠시 뒤에 화살을 잡고 감히 발사하지 못하고 탄식하면서 말했다. 이 전쟁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키가 한자쯤 되는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서 왼쪽 옷깃을 걷어올리고는 말 앞으로 달려가는 자가 있구나. 관중이 말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니 이 사람은 길을 아는 신입니다. 말 앞으로 달려간 것은 인도하는 것이고 왼쪽 옷깃을 걷어올린 것은 앞에 물이 있는 것이니 왼쪽 방면으로 가서 건너십시오. 십리를 나아가자 과연 요수라는 강이 있었다. 수심을 측량하여 표시하고 왼쪽 방면을 따라 물을 건너자 물이 복사뼈까지 차올랐고 오른쪽으로 건너자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설원은 전한의 학자인 유향이 옛 인물들의 일화와 말씀을 모아서 주제별로 분류하여 편찬한 책입니다. 편찬자 유향이 서기 전 1세기 사람이므로 이책 또한 서기 전 1세기에 편찬된 것인데 요수가 언급된 이 일화의 주인공인 제나라 환공은 춘추 전국시대 인물로서 제나라의 16대 임금인데 서기 전 8세기 말에 태어나서 서기 전 7세기에 주로 활동했습니다. 제환공의 재위 기간은 서기 전 685년부터 643년까지로 고증돼 있으며 서기 전 643년에 사망했습니다. 이 일화가 기술하고 있는 제환공의 고죽국 정벌은 서기 전 663년 또는 서기 전 658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연나라는 대체로 현 하북성 보정시의 북부를 가로지르는 역수, 즉 이하의 남쪽에 있었고 산흉은 그 북쪽으로 현 장가구시와 승덕시 일대까지 분포해 있었으며 고죽국은 현 진왕도시 일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설원 변물편이 전하는 이 일화에 등장하는 요수는 현 나나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를 근거하여서 서기 전 7세기에 현 나나가 요수로 불렸다는 것이냐 하면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원의 이 일화는 설원보다 앞서 나온 관자의 소문편에 기술된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서 그 원전인 관자 소문편의 해당 기술에는 제환공의 군대가 고죽국에 임박하여서 건넌 강의 이름에 대한 언급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기록상으로 서기 전 7세기에 제환공이 고죽국에 이르러서 건넌 강이 현 나나인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나나가 서기 전 7세기 당시에 요수로 불렸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다만 전국시대 문헌인 관자의 해당 일화를 발췌하여서 설원에 수록하면서 요수를 삽입한 유향이 서기 전 1세기, 즉 전한 말기의 사람이므로 적어도 서기 전 1세기 당시 한나라 지식인 사회에서 현 나나가 요수로 인식되었고 또한 불렸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수경주 유수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사기에서 이르길 고죽군의 두 아들인 백의와 숙제가 이곳에서 나라를 넘겨주고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요서태수 연번이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이 자신을 가리키며 말하길 나는 고죽군의 아들이자 백의의 아우인데 요해가 내 관각을 떠내려 보냈다오. 듣기로 그대가 어질고 착하다 하니
내 관을 보면 묻어 주길 바라오. 다음 날 살펴보니 물 위에 떠 있는 관이 있으니 앞서 꿈 이야기를 듣고 비웃은 자들은 모두 갑자기 죽었다. 이에 관을 건져서 다시 장사 지내 주었다. 여기서 수경주는 사기를 인용하고 있는데 수상무관 관련 일화는 사기에 있는 내용이 아니며 사기에서 인용한 부분은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까지로서 사기 백이열전의 기술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입니다. 고대 바다로서의 유해는 대체로 현 산동과 진왕도시 사이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시대가 흐르며 점차 그 범주가 확대되어서 발해 그리고 황해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요서태수 연번이 꿈을 꾼 후에 실제 관각이 있는지 확인한 때는 그 다음날입니다. 적어도 몇 시간 후인 셈이죠. 요해는 바다인데 바다 위에 관각이 몇 시간 동안 떠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멀리 떠서 가버리거나 가라앉거나 해안에 떠밀려 와서 붓에 닿아 있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따라서 이 요해는 바다가 아니라 강을 뜻하며 단지 강이나 수, 하 등을 해로 대신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하뿐만 아니라 여타 비교적 큰 강을 해로 적었던 사례가 전근대 문헌에서 다수 발견되므로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을 근거하면 이 기사에서의 요해는 요술을 달리 쓴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경주는 같은 고사에 대해서 다른 문헌을 더 인용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요서 사람이 요수에 떠 있는 관을 발견하고 그것을 부수려고 하자 나는 고주꾼이다. 내가 내 관을 부수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사당을 세워주었다. 사당은 산 위에 있으며 고죽성은 산 옆에 있는데 비어현에서 남쪽으로 12리로서 현수와 유수가 만난다. 여기서 인용한 진서는 당나라 때에 관찬한 진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진 때에 왕은이 편찬한 진서를 가리킵니다. 이 왕은의 진서는 현존하지 않으며 다만 19세기의 청나라 학자 탕구가 여러 문헌에 인용된 기록을 모아서 편찬한 집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탕구의 왕은 진서 집본에는 수경주가 인용한 내용이 수록돼 있으면서도 요서인견 요수유 부관에서 요수가 빠져 있습니다. 19세기 청나라 학자의 인식에서 이 문장에 요수가 있는 것이 어색하거나 옳지 않다고 여겨서 편집 과정에서 빼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유수는 현 난하이며 현수는 현 청룡하입니다. 이두 하천은 현 진앙도시 노령현 중심과 서남쪽 인근에서 만납니다. 따라서 수상무관 고사의 무대는 현 노령현의 청룡하와 난하의 합수머리 부근이며 여기서 요수는 현 난하를 가리킨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수경주가 쓰여진 때는 6세기 초이지만 수경주가 인용한 왕은의 진서는 왕은이 4세기에 활동한 사람이므로 4세기의 것입니다. 즉, 4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동진에서 북위에 이르는 시대의 지식인들은 현 난하를 요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2세기 말 황상이 작성한 추리도 역시 난하를 요수로 적었습니다. 즉, 최소한 서기 전 1세기부터 12세기까지 대략 1300여 년 동안 난하는 요수로 인식된 것입니다.